2024년도 2월 15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원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상장사 대표가 지금 이 팁스 플랫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팁스 플랫폼 K 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이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자, 이 썸네일 한번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귀인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의 자금으로 그와 인연의 고리를 맺어라. 바로 접니다. 자, 돈을, 이 가난이 왜 대물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재주가 없다면 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기꾼들 아니고요. 귀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귀인을 안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시려고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터득을 하든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자,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내 몸뚱아리로 일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요, 남을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수 있도록 매년,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매년 돈을 찍어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찍어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요행을 바라거나, 그 너댓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수 있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합니다. 자,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다라고 일찍이 판단이 든다면 나는 금융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인건비로,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벌수 있는 내 몸테크 말고 잠자고 일어나면 스스로 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테크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자, 찾으려고 하는데 남한테 이야기만 듣고 귀동냥으로만 듣고 앉아가지고 덥석덥석 투자했다가 코인 사기당하고 그러고 다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앉아서 무슨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귀에다가 담으세요. 돈못 버는 사람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기꾼이든 누구든지 내 귀에 들려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발로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스스로 굴러 들어오는 거 90%는 사기일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개 중에는 100명 중에 하나, 만명 중에 하나,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귀를 열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까짓 거, 하루, 이틀, 한달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말자취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거, 그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도 안 한다. 그런 노력도 안 하는 놈들이 세상에는 90%입니다. 그리고서 정부 탓, 세상 탓,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벌고 그냥 평생 사주팔자가 그냥 나는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혼자서 그러고 살다 그냥 뒤지면 그만인데
꼭 그런 인간들이 애새끼를 낳고 자식들을 고생시켜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요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걔 고생시킬 것 같으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부담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기 싫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자, 대한민국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데는 그만큼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성세대들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50평생, 60평생 돈을 못 벌고 살았다라고 하면 남 탓하지 마라. 원인은 너한테 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가장 빨리 될수 있는 방법은요. 부자 옆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아유, 그거 나가 뒤져야지. 그렇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아니면 평생 그냥 거지로 살든가. 자, 둘중 안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잡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자, 요 수익률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수익이 났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21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53.7% 수익이 났습니다. 53.7%,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달 목표가 그냥 100%는 그냥 무난하게 칠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0%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저한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12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딱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데 공짜로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노력한 대가에 여러분들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루에 평균 잡아가지고 30분 정도 투자해서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씩 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팁스 플랫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무료 코인을 채굴하십시오. 여러분들 돈 벌라고 하는 짓입니다, 이게.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인데는 다 이유가 있다. 국가에서는 계속 이 소득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풉니다. 때에 따라서 유동성 자금을 풀어요. 근데 국가에서 푸는 그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바깥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든, 길바닥에서 휴지를 집든 돈은 들어온다. 돈은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한계, 노동력의 한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뚱아리로 벌어들이는 그 돈을,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 그러면 그 돈으로 혼자 용 빼는 재주가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상, 그렇게 지난 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결정이 여태까지도 계속 누적이 돼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도 안 된다, 안 됐었다라고 이제 판정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길을 바꾸십시오. 그게 당신 인생을 바꿔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